그런 조명이 아주 밝아요. 감성 캠핑에 아주 적합한 랜턴인 듯 합니다. 조명이 좀 밝아요. 붉은 빼기도 밝아요. 비센더 샨 캠핑 랜턴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센더 샨 캠핑 랜턴은 충전식이고요. 포동풀처럼 되어 있어요. 감성 캠핑에 이용하는 여기 있고요. 여기 충전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뒷충전은 그냥 넣어보고요. 이거는 천장에 걸 수 있도록 이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걸 수 있도록 고리가 되어 있고, 이 불을 켤 때는 여기 있으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이 보이죠? 이걸 조명을 끄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명이 아주 밝아요. 감성 캠핑에 아주 적합한 랜턴이죠.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하나 꺼지고 하나 켜지고 그다음 밝은 걸로 켜지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조명이 나옵니다. 라벨 랜턴인데 그리고 건전지 형태로 이렇게 테이프로 고리 글씨에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건전지 솔라젠 다량도 충전시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워크라이트가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고, 이거는 별도의 충전기가 있어야 하니까 충전기는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센터 선플라워 LED 캠핑 조명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천장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조명을 켜볼게요. 이렇게 몇 가지 조명 형태로 바뀌죠. 그 다음에 꺼지고 켜지고, 이것이 이제 가장 평범하게 쓸 수 있는 조명 형태. 다음은 헤드랜턴이에요. 헤드랜턴인데 조명이 하나, 이것도 충전식입니다.
지구 충전은 여기에 하시면 되고요. 아, 도면은 이렇게 켜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머리에 들고 가실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이 바로 가더라고요. 다음 더블 라이트 캠핑이라고 있습니다. 더블 라이트 캠핑. 네,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라이트 캠핑 불을 한번 켜보면 불을 켜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켜집니다. 불이 또 아래도 켜지고 위로도 켜지고 또 비상용으로도 켜지고 여기 빨간 게 있어요. 켜지고 이렇게 네 가지 되고 불이 이제 이렇게 가슴 여기 위에다가 씌우게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홈하고 여기 홈하고 그다음 요거 홈하고를 맞춰서 위에다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갓 형태로 돼 있고요. 가슴 씌웠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래로 됩니다. 아래로 되고 이렇게 이제 비상용으로. 테이블에 넣을 때 이렇게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볼륨을 이렇게 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갓 형태로 올리시고 자, 이것도 캠핑 라이트 USB 리차지 밝아지죠? 여기 스위치 이걸로 눌렀을 때 더 밝아지고 이제 깜빡깜빡하고 천천히 깜빡깜빡하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불은 꾹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한 3초 이상 이렇게. 지금 플레임 랜턴이라고 돼 있습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된다. 이거는 충전식이 아니고 건전지 형태. 스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이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바로 꺼집니다. 바로 이제 깜빡이지 않고 그냥 불만 들어오고 바로 꺼지고 모두가 굉장히 낮습니다. 정도가
가지 타입이거든요. 불이 올라오는 거. 그냥 올라오는 빛하고, 이렇게 그냥 불이 꺼지는 빛. 아주 낮은 불. 지금처럼 불이. 유라이트가 두 가지. 리차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USB 차지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것이 버튼입니다. 여기 이제 등산 캠핑할 때, 등산할 때, 캠핑할 때 이 고리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아주 작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박습니다. 켜볼게. 스위치는 이 빨간 거 이거거든요. 가지고 다니기가 아주 편합니다. 조명은 몇 가지 형태로 되는데, 보게요. 여기 스위치를 바뀌면 이렇게 이제 낮아지고 또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어두워졌죠. 자, 빨갛게 바뀌었죠. 근데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실 수가 있어요. 꺼집니다. 어, 이제 이거는 테이블이나 이런데 이렇게 밑에 쓰실 수가 있어요. 마침으로 여기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단발이 형태로 해서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펼치고 쓰실 수가 있고, 조명을 되는 거고요. LED 형태도 있고 굉장히 작아요. 대신에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가 바로 옆에 있지 않는 한 쓸 수가 없어요. 한번 꽂아 볼게요. 전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꽂으면 되고, 스위치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스위치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켜집니다. 굉장히 빠르니까 스탠드형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불을 한번 끄어볼까요? 이렇게 간편하게 스탠드형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불을 저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 이거 스위치입니다. 이게 스위치고, 이게 USB 코드 직접 꽂아야 되는 거라. 근데 굉장히 조도가 막습니다. 다음은 헤드랜턴이에요. 헤드랜턴인데 보시는 것처럼 랜턴이 5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헤드랜턴이고요. LED로 되어 있고, 여기 리차징은 이쪽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 코드 좀 크죠. 헤드램프 중에. 자, 원래 이제 이렇게 씌워집니다. 조명이 5개인데 불을 일단 한번 켜볼게요. 이거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꺼지고 4개가 사이드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5개가 다 들어오고, 꽃을 한번 여기서 앞에 내볼게요.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채널이 작죠. 하나, 4개, 5개, 깜빡깜빡. 사용하기 간편하고 리차징. 다음은 포롱이라는 아이템인데, 저희 강습을 위해서 쓰는 건데, 케이스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들어있고, 부족하긴 한데, 실제 써봤는데, 잘 랜턴이 올라오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가스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액세를 밑에 여기에 꽂으셔가 지어야 되는데, 일단 조명에 액세를 한번 이 조명을 불운동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가스가 나와요. 뜬금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이렇게 세게 나옵니다. 약간 줄이면 돼요. 스탠드라고 스탠드형인데 전기가 있어야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식이 아닌 이렇게 네, 아답터가 있어요. 아답터로 전기를 연결해 줍니다. 제품을 꺼내 볼게요. 아, 제품은 이렇게 작습니다. 작는데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스탠드형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스탠드형으로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불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답터를 전기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런 코드에 꽂고 이렇게 해서 뒤에 보시면 여기에 전기 꽂는 데가 있어요. 여기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죠. 꽂으면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온 온, 완, 오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켰다 껐다 해볼게요. 두 개, 하나, 둘. 약간 더봤죠. 끌 때도 마찬가지 이걸로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크 스탠드라고. 다음은 이 봉처럼 생긴 건데 이게 내 조명입니다. 반짝반짝한 건데 캠핑장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갖다가 연결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조명이 나옵니다. 불을 한번 꺼볼까요? 전기만 있으면은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전기가 없으면은 이게 충전식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적에서 이렇게 엄청난 조명을 냅니다. 이게 집안의 완전 분위기 달라지죠. 네, 다음은 등산이나 캠핑할 때 손전등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랜턴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그만하죠. 이렇게 늘 손전등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손전등으로 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줌이 되는 겁니다. 조금 당겼다가